사이드봇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산타크로스가 지금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미리 출발했다잖아요? 김경석 출발했었어요. 헬리페이 서프트 공격 바운드 됩니다. 입동혁 루스비가 끈적끈적한 대한항공. 정석이 연타입니다. 떨어지네요. 정석의 득점. 얘기 주셨습니다만 대로운전 보스의 5연승의 시작이 바로 2라운드 마지막 상대 OK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라운드 다시 만났고 오늘부터 스타트. 임동혁 선수 코트를 때립니다. 임동혁 선수 상대전에 51%의 성공률 43득점이 있었고요. 올 시즌에 공격 중업은 47%의 성공률입니다. 임동혁 선수의 장점이라면 일단 점점 한 선수의 등에 막힙니다. 한 선수가 확실하게 직선을 지킵니다. 15대9. 사실 지금 원주정 선수 자리에 광명호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만. 예. 원정 레벨로 정말 드디어 떨어지는군요. 사실 1세트의 윙 공격. 박승석의 사로 득점. 이번에도 헤드 패드한테 자 반격 기회예요. 역전 기회. 강성수에서 임동현 차이 석권. 임동현 역전.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이나연 센터 서브 길게 아하 안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브 득점으로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현대건설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양현진 서브 구강우이 해시 그러면 걸립니다. 비교적 작은 키 후민경 블로킹. 자,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12대 15로 끌려가는 도로공사. 동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아내는군요. 이다연, 오늘 이다연이 러쉬를 묶어냅니다. 네, 잘 어차피 그 볼은 러치한테 간다.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이 볼이 남겼습니다. 아이비케이 기업은 성공입니다. 뚫어냈습니다. 네, 두 사람 차이죠. 네. 뭐 저런 공격이 좋죠. 양 브로킹 사이를 보고 때리면은 수비 한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갑니다. 라자레바의 공격 직선 성공. 라자레바의 공격 성공. 잘 돌렸네요. 네, 아주 네. 뭐 지금 공격. 석동 대윤아 그렇게 막혔습니다. 이단 연결 라자레바 때립니다. 뚫어냈습니다. 역전입니다. 14대